계속해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인 만큼 영광의 얼굴 빨리 불러보겠습니다. K리그2 최우수 선수상 후보입니다. 광주FC 나상호, 대전시티즌 황인범, 부산아이파크 허물로, 아산무궁화 민상기. K리그2 최우수 선수상 수상자는 광주FC 나상호 선수, 축하합니다. 나상호 선수에게는 2018년이 정말 최고의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다 득점상, 베스트 11에 이어 최우수 선수상까지 무려 3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앞으로 K리그를 대표할 나상호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오늘 나상호 선수의 날입니다. 광주FC 나상호 선수에게는 트로피가 전달됩니다. 나상호 선수 3관왕인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최다 득점상에 이어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이어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나상호 선수의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축구를 시작하면서 꿈꿔왔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던 한 해가 되었고, 또 이 K리그2 MVP라는 수상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 옆에서 1번으로 묵묵하게 지켜와 주신 저희 아빠께 사랑한다는 말씀과 매경기에 찾아와 줘서 응원해 주시는 저희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저희 광주FC 구단 모든 분들과 저희 코치님, 감독님, 스태프분들, 또 저희 동료가 있었기에 제가 이상을 수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에게 큰 모티베이션이 되어준 정규영한테 감사 인사드리고, 경기장에 찾아주셔서 많은 응원을 해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에는 뭐 많은 목표를 이루고 또 이런 수상을 하게 되었지만, 이 수상으로 인해서 저에게 더 큰 목표가 생기고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저한테 주는 자양분이라 생각하고, 나태해지지 않고 조금 더 한국 축구의 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상호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세 개의 상이 나상호 선수에게는 가장 큰 앞으로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은 선수로 더 크게 성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K리그2의 시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